물줄기 100날 연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로스팅 ROR 세밀하게 하는 것보다 포인트 잡는 게 더 중요하다. 산미가 싫으시다면 커피보다 중요하다. 저는 사실 커피 공부하는 것을 꽤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직접 여러 가지 실험들도 많이 해온 편이고요. 실제로 실험을 하면서 기존 통영과 달랐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충격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런 것들을 모아서 만든 쪽집게 과외 같은 것이 될 겁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린 이것부터 잘하고 깊이 있게 공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0년은 앞서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배우고 커피를 경험해 가면 갈수록 제 스스로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요즘 들어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과 저를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직접 판단해서 그리고 직접 실험을 해보시면서 커피를 배워나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커피를 추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줄기를 세밀하게 조절하는 것? 아니면 뜸들이는 시간을 잘 맞추는 것? 그래서 그것들을 설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추출에 있어서 농도를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농도만 똑같으면 모든 추출에서 커피 맛이 똑같다는 그런 이상한 소리는 아닙니다. 모든 일에서는 가장 쉬운 해결책과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추출 농도가 그런 것에 해당을 합니다. 세밀하게 많은 것들을 다 조절하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근데 커피를 마시는 사람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추출 농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한번 해보세요. 농도를 똑같이 맞추고 다른 요소들을 조절해서 누군가에게 드려보고 다른 것들을 다 비슷하게 맞춘 상태에서 농도만 다르게 해서 커피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드려보면 농도를 다르게 한 것을 굉장히 쉽게 인지를 합니다. 기본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농도를 잘 맞춘다는 것은 가장 재현성 높은 추출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기본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농도만이라도 잘 맞춘다면 재현성을 더 좋게 만들 수가 있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농도를 비슷하게 맞추실 수 있다면 드시는 분들의 경험이 잔마다 꽤 비슷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재현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피 추출을 설계할 때도 다른 것들을 세밀하게 잡기 전에 이 커피에 적합한 농도를 먼저 세팅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가장 쉽게 여러분들의 커피에 차이를 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로스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예전부터 커피를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해봤습니다. 로스팅에서도 뭐 수분 날리기를 정말 길게 한다거나 ROR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봤었는데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배출 포인트를 잘 맞추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아무리 잘해도 ROR을 아무리 이쁘게 만들어도 내가 원하는 적절한 포인트에 배출을 하지 못하면 커피 맛은 굉장히 크게 달라지는 것이죠. 물론 배출 포인트를 잘 맞추기 위해서 ROR도 봐야 되고 다양한 요소들을 조절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게 뒤바뀌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같은 커피를 볶을 때 정말 기가 막히게 비슷하게 배출 포인트를 맞출 수 있다면 그때부터 디테일을 추가해 나가는 것도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 블랙로드는 분쇄된 커피 가루의 에그트론을 기준으로 잡아서 커피의 배출 포인트들을 많이 맞추고 있는 편인데요. 사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블랙로드 성수에서 첫 전시로 사용한 파나마 에스메랄다 마리오 나노랏 블랙로드 에디션을 정말 정확하게 똑같은 분쇄 에그트론을 만들었는데 이게 맛을 보니까 다른 거예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도 모든 팀원들이 차이를 인지할 만큼 다른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절대적인 건 없기 때문이죠. 사실 제가 실험해보고 연구해본 것 중에서 로스팅이 가장 좀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테스트를 해봐도 일관적인 결과를 얻기가 가장 어렵다고나 할까요? 그럼에도 그 중에서 그나마 기준으로 잡을 만한 게 분쇄된 커피 가루의 에그트론이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한번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로스팅은 추출보다 어쨌든 커피 맛의 큰 톤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스팅을 굉장히 잘 잡게 되면 추출하는 사람도 훨씬 더 쉬워지긴 합니다. 예전에는 약배전, 중배전, 강배전 이렇게만 로스팅하는 것을 많이 나눠왔다면 최근에 와서는 약하게 볶는 지점에서도 많은 차이를 주는 그런 로스팅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커피 가격이 점점 비싸짐에 따라서 이런 커피들을 기가 막히게 잘 볶는 로스터들의 가치가 앞으로는 더 올라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요즘 들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어떻게 보면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나누는 기준이 될 만한 요소인데요. 바로 커피의 품종입니다. 커피의 품종은 와인의 포도 품종과 같이요. 나무의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런 품종에 대한 부분은 소비국뿐만 아니라 생산국에서도 굉장히 다른 의미로 중요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국에서는 맛이나 생두의 모양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면 생산국에서는 커피의 병충에 대한 저항성 혹은 태풍이 불 때 어떤 영향을 덜 받는 그런 요소들, 생산과 초점이 맞춰진 그런 부분들이 품종과 연관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품종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은 일단 게이샤 품종에 대해서 먼저 시작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순히 이 품종이 어떤 맛을 나타내는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품종이 만들어진 역사, 분류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맛에 대해서 터득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 게이샤부터 공부하시면 좋냐 하면 사실 가장 쉽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품종들이 그 맛을 강력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게이샤가 가장 캐릭터를 강하게 나타내는 편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하시기 굉장히 좋은 품종이 될 겁니다. 이게 좀 적응되시고 나면 바카마라 같은, 마라고지페 같은 큰 스크린 사이즈를 가진 품종들을 공부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재미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맛이 확연하게 다를 수 있을 만한 품종 몇 가지를 알려드리자면 SL28이라는 품종, 그리고 모카, 라우리나 유게니오이데스, 이 정도의 품종들은 여러분들이 맛을 봤을 때 게이샤만큼은 아니지만 다름을 인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커피의 가공이죠. 사실 소비자들이 가장 쉽게 그 차이를 인지할 수 있는 게 커피의 가공이기도 합니다. 커피의 가공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커피는 원래 그 나무에서 자라는 체리 같은 건데요, 그 체리에서 생두로 가는 과정을 커피의 가공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는 전통적인 워시드 가공이 있습니다. 가공을 하면서 커피의 어떤 새로운 맛을 만들기보다 단순히 그 생두를 얻기 위한 그런 목적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가공이죠. 그리고 에티오피아 같이 건조한 기후의 나라에서는 특별한 처리를 거치지 않고도 커피를 가공해낼 수가 있는데요, 수확된 체리를 바로 말림으로 인해서 내추럴 가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커피는 가공이 끝날 때까지 시간이 꽤 길게 걸리는 편이지만 복합적인 과일향이라거나 바디감이 더 강해질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커피 가공을 공부하실 때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이 직접 커피를 가공할 수 있을 만큼 디테일하게 자세히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기가 될 만한 가공에서 다른 가공들이 다 파생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가공을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제가 만든 이 영상을 참조해보세요. 커피 전문가가 되려면 재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전통적인 가공을 제외하고도 요즘은 커피의 새로운 향을 만들기 위한 가공 방식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인퓨즈드 커피나 무산소 발효, 효모를 넣어서 발효하는 경우도 있고 컬처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가공들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런 가공을 나누는 경계도 굉장히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효모를 넣는 게 가향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 나누는 기준도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이죠. 과도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커피를 가공하는 프로듀서들이 좀 더 투명해져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소비자들이 그 투명성을 이유로 해서 그들의 노하우까지 모두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공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만 더 언급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바로 무산소 발효라는 단어입니다. 유독 한국에서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무산소 발효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발효된 향, 와인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무산소 발효라는 것은 그런 향을 내는 가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산소 발효를 한다고 무조건 발효된 향이 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발효향은 발효 온도와 연관성이 더 많이 있습니다. 발효되는 시간이 길게 되면 그런 향들이 더 커피에 배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제가 산지에서 가공을 하면서 사람들의 커피를 테스팅해보면 발효 온도가 높았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한 발효향들이 더 많이 발현이 되는 것이죠. 발효 온도가 낮은 상태로 발효 시간이 길게 되면 오히려 그런 커피는 커피의 향미보다는 커피 추출이나 로스팅에 더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발효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커피의 세포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하는 커피 프로듀서들은 이런 것들을 적절히 설계하는 편입니다. 커피 세포 조직이 견딜 만큼의 발효 시간을 확보를 하고 발효향을 더 만들고 싶으면 온도로 조절하는 것이죠. 무산소 발효가 반드시 발효향과 연관되지 않는다는 사실 조금은 이해가 가시나요? 커피의 가공 방식은 가장 직관적으로 커피 맛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앞서 얘기해드린 모든 것들이 뒤바뀔 수도 있는 바로 테루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 어떤 커피인지 알고 계시나요? 그 커피는 바로 파나마 엘리다 농장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자란 아구아카티오라는 커피입니다. 2000m 고도에서 3km만 생산된 커피이죠. 저도 커피를 접하는 초반에는 커피가 자란 고도가 커피 맛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책으로는 많이 공부를 했지만 체감한 적이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클래식하고 깨끗한 커피가 조금 더 유행이 됨에 따라 파나마에 있는 프로듀서들이 고도에 따른 커피 맛의 차이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같은 농장이지만 고도에 따라서 커피가 자라나는 양도 달라지고
맛도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고도에 따른 분류를 많이 하는 편이죠. 바로 이런 것들도 테루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테루아는 커피가 자라난 자연 환경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도, 그리고 금일 재배, 토양을 어떻게 다루는지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비료를 주지 않고 자연 생태계 그 자체만으로도 커피가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바이오 다이나믹이라는 가공을 훨씬 더 많은 농장들에서 채용해서 커피를 만들고 있습니다. 생산량보다 커피의 퀄리티가 중요한 곳들은 이러한 가공 방식을 많이 선택을 하는 편이죠. 사실 커피를 소비하는 소비국에서 이런 테루아들을 체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산지를 다니지 않은 이상 체감하기 어려운 요소이긴 하죠. 하지만 실제로 다녀보면 그 나라에 딱 내려가자마자 바로 체감되는 것이 커피가 자라는 기후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쾌적하면 커피가 말려지기도 굉장히 좋은 기후이기도 하고요. 에티오피아에 도착하게 되면 굉장히 쾌적합니다. 그 사실 자체가 커피를 말리는 데 도움이 되는 편이고, 몇몇 콜롬비아의 지역을 가면 굉장히 습한 기후를 가지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서는 커피를 말리기 좋지 않구나라는 것을 몸으로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커피 산지를 많이 방문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나라별로 테루아의 차이를 느끼기 좋은 몇 개의 산지를 추천드리자면 브라질, 에티오피아, 예멘, 케냐 이 네 가지 나라의 커피를 먼저 차이를 구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단순히 고도나 토양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커피들이 가장 많은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왜 커피에서 이런 맛이 나는지를 이해해 가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바로 커피 경험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요소인데요. 원래 커피가 어떤 맛을 내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커피 경험이 부족하게 되면 커피를 추출하는 데 여러분들 불안감에 휩싸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린 커피, 내가 로스팅한 커피가 원래 어떤 맛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누가 커피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엄청나게 크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커피 경험을 찬찬히 쌓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테루아나 품종 가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커피의 경험치들을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커피에서 왜 딸기 맛이 나는지, 왜 바디가 강한지, 왜 견과류 맛이 나는지 그 이유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커피를 드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곱 번째는 센서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센서리를 굉장히 못하는 편입니다. 감각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 커피를 배우시는 분들과 소통을 할 때 오히려 굉장히 편안합니다. 제가 잘 느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느끼는 편이거든요. 초반에 여러분들이 커피를 맛볼 때는 너무 디테일한 향들에 집착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큰 카테고리에서 베리, 너티, 플로럴, 시트러스, 트로피컬 이런 큰 카테고리에서 커피 맛들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시는 훈련을 하시는 게 우선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되고 나시면 향에 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합쳐서 좀 더 세분화된 노트들을 만들어 가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히려 단순히 향뿐만 아니라 산미의 복합성이나 바디감, 여운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갖춰주시면 훨씬 더 좋은 무기가 될 겁니다. 사실 제가 커피를 구매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커피를 찾는 편법 중에서 하나가 이 산미의 복합성이기도 합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커피가 테이블에 깔려있고 맛을 보다 보면 향미라는 것이 때로는 제 컨디션이나 커피에 놓여져 있는 순서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저만의 노하우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럴 때는 커피의 향보다는 이 산미의 복합성, 산미의 강도를 먼저 체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물론 산미가 강하다고 무조건 좋은 커피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실수할 만한 위험을 굉장히 많이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커피의 산미가 강해진다는 것이 사실 산지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편입니다. 높은 고도에서 자라야 되고 토양이 좋아야 되고 품종이 좋아야 되고 한국에서 커피를 셀렉할 때는 산미라는 것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 때도 있지만 커피를 구매할 때는 이 산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제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바디입니다. 초반에는 바디를 연습하기 위해서 이제 우유랑 물 이런 것들을 맛을 보면서 연습을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돌아서 생각해보면 가장 효과적으로 바디를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같은 농장의 워시드와 내추럴을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저는 초반에 워시드가 더 바디가 세다고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산미가 더 강했기 때문인데요. 사람마다 바디를 느끼게 된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해보시고 그 다음으로는 같은 커피인데 로스팅을 다르게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보통은 좀 더 강하게 볶으면 바디가 강하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디가 강하다고 무조건 퀄리티가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훈련들을 하시면 바디의 강도나 커피의 캐릭터에 따라서 바디감도 표현을 굉장히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이시하다거나 벨벳 같다거나 라운드하다던가 시럽하다던가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쓸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최근에 앞으로의 커피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질 센서리 능력이 있는데요. 이전까지 시대에서는 굉장히 많은 영역이 80점대에서 90점대 사이의 커피를 맛보는
만드는 능력이 중요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커퍼들에게 물어보면 80점, 85점, 90점 사이의 커피들은 굉장히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90점 이상의 커피들을 변별력 있게 찾는 능력은 아직은 많이 갖추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90점 이상의 커피들은 굉장히 좋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90점, 93점, 97점, 심지어 100점이 될 만한 가능성을 가진 그런 커피들의 어떤 것들이 다른지 훈련을 하기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편이죠. 하지만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가 나오는 파나마에서는 전 세계 바이어들이 모여서 그것들을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그리고 유독 한국 커피 업계에는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음식, 식음료가 어떻게 100점이 될 수가 있냐. 앞으로 더 좋은 커피들이 나올 건데 내가 감히 더 좋은 커피가 있기 때문에 100점을 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와인에는 이미 1년에 몇 번이나 100점짜리 와인이 탄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물론 커피 산업은 아직 와인을 많이 따라가야 되고 발전을 더 해야 되겠지만 이미 파나마에서는 많은 그린빈 바이어들이 커피에 100점을 주기도 합니다. 분위기가 또 굉장히 달라요. 100점을 주면 대부분의 커피 모임에서는 아, 저 사람은 좀 이상하다, 커피에 100점이나 주다니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곳에서는 오히려 100점을 줬을 때 박수를 쳐주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시장을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덟 번째는 에스프레소 추출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는 많은 요소들은 더 잘하기 위한 것보단 기본기를 갖추고 잘못하지 않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추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채널링을 막는 일입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크게 칠침봉을 쓰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고압보다는 저압 추출을 하는 것들이 에스프레소의 채널링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할 겁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방법이지 않으신가요? 왜 에스프레소는 구바로 추출을 하는 것일까요? 사실 구바라는 것에는 추출의 효율성, 채널링을 막는 것보단 에스프레소의 본질과 연관성이 더 있습니다. 빠르게 추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죠. 바로 크레마. 저압으로 추출하게 되면 커피의 추출의 효율성은 높아지고 채널링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겠지만 크레마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 추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고 계시면 공부하시기가 훨씬 좋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드린 이런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마스터하고 나시면 굉장히 좋은 기본기를 장착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에 빠지지 마시고 이 모든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하실 수 있으면 훨씬 더 커피를 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커피를 추출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뜬금없는 부분에 해결책이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출 농도가 연하게 나온다면 우리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죠. 내가 물줄기를 굉장히 조절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곳에서 문제 원인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커피들은 다른 체리에서 수확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체리들이 모여있는 어떤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 배치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출할 때 린싱을 하지 않아서 농도가 낮아지기도 합니다. 이런 많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한 잔인 것이죠. 오늘 이야기 드린 것들 도움이 되셨나요? 끝으로 홍보 하나 하겠습니다. 블랙로드 커피는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커피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변에 있는 로스터리보다 더 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 커피가 다른 로스터리보다 10배 더 맛있다, 그것은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스페셜티 커피 로스터들은 수준 이상의 커피를 많이 만들어내는 편이거든요. 저희 블랙로드는 좋은 재료가 주는 힘을 믿습니다. 맛이 비슷해도 조금 더 좋은 프로듀서와 생산자의 커피를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페에 납품하는 주요한 블렌딩은 단 하나만, 메인 블렌딩이라고. 이름조차 굉장히 솔직한 이 메인 블렌딩에는 굉장히 다양한 생산자의 커피들이 들어가는 편인데요. 탄자니아의 유명한 아카시아, 필스의 켄트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과테말라의 와이칸이 들어가기도 하고 온두라스 산타루시아 농장의 카투아이 품종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조만간 멕시코에서 가져온 게이샤가 섞인 블렌딩이 저희 메인 블렌딩에도 들어갈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자꾸 블렌딩에 들어가는 것들이 달라지면 커피 맛이 달라지는 게 아닌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내용물이 바뀌지 않으면 커피 맛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생각해보세요. 생두도 음식입니다. 하나에 집중하는 대신 그것만은 최고의 커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 주세요. 사실 제 전화기에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전화를 많이 받지 못하는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자를 주시면 최대한 빠르고 친절하게 저희 커피를 같이 맛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